반지를 교환하세요. 마이크, 반지! 가고 있어. 이런. 휴, 큰일 날 뻔했네. 결혼식 계속할게요. 반지 교환하세요. 내 사랑, 손가락 좀 줘봐. 안 맞네? 그만해! 줘봐, 끼고 말 거야. 됐다, 결혼식 계속하죠. 오! 카메라를 보세요. 행복하게. 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더 좋아요. 신혼부부, 카메라를 보세요. 쌤, 바람 좀 꺼줄래? 결혼사진을 망치잖아. 자기, 거기 있어? 사랑해. 저기, 프레디, 멋지다. 어딜 보는 거야? 바람둥이. 아니야, 자기. 난 당신만 사랑해. 가지 마. 이제 남편과 신부로 임명합니다. 키스하셔도 돼요. 이런. 쌤, 뭐 하는 거야? 내가 고칠 수 있어. 읍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웨딩드레스야, 자기. 너무 아름다워. 잡아! 부케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져서 신부 친구들이 똑같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준비됐어? 잡아! 한 번 더 해볼게. 잡아봐. 어디 갔지? 아야! 맛있는 캔디, 몇 개만 더 먹어야지. 안녕, 자기. 나도 캔디 좀 줘. 뭐야? 결혼하자고? 당연하지. 드디어, 너무 행복해. 어, 이런. 햄버거로 놀래키기. 주문 나왔어. 오, 고마워. 우프, 내 이빨. 안 돼, 내가 119를 부를게. 반지? 오. 뭐예요? 반지? 안 돼, 다 내 탓이야. 침착해, 여기 있어. 결혼할게. 6월에 결혼하고 싶어요. 죄송한데 6월은 꽉 찼어요. 여보세요? 저희 결혼식 취소해야겠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방금 취소가 하나 생겼어요. 이 날짜로 가능해요. 어, 좋아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식 날짜 잡고 싶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6월은 꽉 찼어요.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순 없나요? 그 금액으로는 안 돼요. 죄송해요. 캐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손이 항상 더러워지죠. 어? 색이 예쁜데? 금색을 추가해볼까? 그리고 정리해야지. 이제 결혼식을 위한 멋진 손톱이 생겼어. 손톱 끝났어요. 어, 아름다워요. 사진 올려도 되죠? 이런, 내 핸드폰. 뭐야? 내 손톱. 정리해주세요. 죄송해요. 다른 손님이 계셔서요. 즐거운 결혼식 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케이크 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웨딩 케이크 완성됐나요? 네! 여기요. 정말요? 제 거 맞아요?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운이 좋은 날이네. 이 케이크 마음에 들어? 아니 아니, 너무 작아. 너무 달아 보여. 근데 이건 좋다. 이걸로 하자. 케이크 사러 왔어요. 정말요? 잠시만요. 여기요. 뭐죠? 우리 케이크 아닌데요? 걱정 마세요. 서비스로 이것도 드릴게요. 케이크 가져가세요. 결혼 축하해요. 어떤 청첩장 살까? 전부 너무 비싸. 안녕, 자기. 어, 자기. 오, 청첩장? 우리가 직접 만들자. 뭐? 봐, 실수로 보내버렸네. 벌써 모두를 초대해버렸어. 청첩장에 다 사인했어. 이제 자기 차례야. 이런, 내 커피. 자기야, 컵. 안 돼, 다 망했다. 내가 고쳐줄게. 동그라미 두 개가 우리의 사랑을 뜻하지. 와우. 창의적이지? 가장 아름다운 부케가 필요해요. 이건 어때요? 이건요? 꿈꿔오던 부케예요. 하지만 너무 비싸네요. 어, 잊을 뻔했어요. 오늘 모든 게 세일 중이에요. 이거 $10밖에 안 해요. 운이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부케 필요하세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이거요? 저거요? 에추! 이런, 전 알러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딱 맞는 부케가 있어요.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네요. 오, 웨딩드레스. 얼마지? 너무 비싸다. 어떡하지? 알겠다. 할머니의 물건들. 여기 어디 있었는데? 너무 빈티지스럽네. 할머니의 약혼 드레스. 운을 가져다 줄 부적이 될 거야. 웨딩드레스가 세일 중이네. 드디어 운이 따라주는 건가? 이거 살까? 죄송해요. 세일이 방금 끝나서. 다시 제 가격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거 살게요. 내 웨딩드레스 볼래? 잠깐만. 어때? 마음에 들어? Oh my God. 봐! 왜? 구멍이 엄청 뚫려 있어. 안 돼. 나방이 내 드레스를 먹었나 봐. 이런 걸 입고 결혼해야 돼. 3시간이면 결혼식이다. 낮잠 잘 시간은 충분하겠어. 캐롤, 일어나. 아니면 결혼식도 놓치겠어. 안 돼, 내 화장. 다시 해야 돼. 됐나? 응, 아름다워. 결혼식 할 수 있겠다. 신부 화장이 끝났어요. 눈썹만 약간 만지면 거의 됐어요. 거의. 조금만 더. 여기도 끝이에요. 네? 눈썹이 어디 갔죠?
텅 비었잖아요. 요즘 유행이에요. 제 눈썹 돌려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더 심해요. 돈 못 내겠어요. 두 신부의 영상이 재밌었나요? 댓글로 운 좋은 캐롤 아니면 불행한 사만다 중 누가 더 좋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